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히알루론산에 이어서 또 다른 보습 성분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부 각질층의 피지 성분이기도 한 세라마이드는 많은 장점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주 쓰이는 성분들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 성분이에요. 주로 피부나 모발에서 볼 수 있는 성분으로 각질층에 있는 세포 간지질 중 하나인 성분이기도 한데요. 피지 지질에서 무려 40% 이상이나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라마이드의 이해는 벽돌과 시멘트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각질은 벽돌, 피지 지질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를 시멘트로 볼 때 벽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시멘트가 필요한 것처럼 피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지 지질은 꼭 필요한 성분이죠. 벽을 세울 때 벽돌과 함께 시멘트가 꼭 필요한 것처럼 피부에서는 피지 지질이 꼭 필요한 성분인 셈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피지 지질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는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수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해요. 더불어 피부 각질층에 적당한 보습 성분을 보급해줌으로써 촉촉한 피부로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피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주는 역할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피부 보호막 기능을 높임은 물론 수분을 유지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부가적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능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세라마이드가 부족한 피부의 경우 건조감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건선 등의 피부 질환까지도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피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성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분도 너무 과하게 존재하거나 과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포 내 세라마이드가 많아지면 세포의 성장을 방해하고 심하면 세포를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외선을 쬐거나 높은 온도에 세포가 자극을 받거나 세포의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 세포 내 세라마이드가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많아진 세라마이드는 세포를 죽이거나 세포를 늙게 만들어서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까지 하네요. 이렇게 보면 좋게만 느껴졌던 세라마이드가 괜히 위험한 성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화장품들의 경우 인공합성으로 만들어진 합성 세라마이드들이기 때문에 입자가 커서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하네요. 참 다행인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또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입자가 작게 나온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거나 각질층 지질막이 손상된 분이라면 합성 세라마이드조차도 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만약 본인이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세라마이드의 사용을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라마이드가 피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라마이드를 조사하면서 세라마이드가 과할 경우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어떤 좋은 성분이라도 과한 것은 금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성분인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들을 소개해보면서 영상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리퀴드. 건조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나 촉촉함이 필요할 때, 충분한 보습감을 느끼고 싶을 때, 피부결과 보습케어를 한 번에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에요. 제품 이름에서도 보이는 세라마이딘은 세라마이드 성분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름으로 세라마이드와 보습 성분과의 배합으로 건조한 피부에 집중적으로 보습을 전달하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리퀴드가 피부를 가볍게 감싸며 촉촉함을 부여해주고 부여된 보습감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리뉴얼 전부터 꾸준히 써오던 제품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보습을 채우고 싶다면 꼭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리퀴드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제품은 V&A의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 사용 2주 후 피부 보습이 개선된다는 앰플로 폴리페놀과 페나니치 워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사용 직후 즉각적인 피부 수분량 증가와 함께 2주 후 눈에 보이는 짙은 기미의 감소 효과도 보인 제품으로 4주 후에는 피부 침밀도와 투명도가 개선됨을 확인한 앰플이라고 해요. 아직 꾸준한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사용감이 좋고 보습을 잘 채워주는 앰플이어서 평소 건조감을 자주 느낀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어뮤즈의 피톤시카 에코 세라마이드 크림. 이 제품은 비건 제품으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무향료, 무색소 제품이라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식물유래 피톤시카 콤플렉스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에코세라마이드가 피부 수분 장벽을 형성해 주어서 본연의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크림이라고 합니다. 피부의 도포시 사르르 녹아드는 멜팅 텍스처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산뜻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에도 잘 맞는 크림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습 성분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들도 간략하게 소개해봤는데요. 보습 성분을 두 가지 정도 소개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진정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부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어떤 성분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